안녕하세요. 바셀레입니다. 오늘은 킹 오브 팝 마이클 잭슨을 만나보겠습니다. 마이클 잭슨은 이야기가 많다 보니까 객관적이고 확인된 사실만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클 잭슨은 1958년 미국 인디애나주 게리에서 아버지 조지프 잭슨, 어머니 캐서린 잭슨 사이에 9명 자녀 중 7번째로 태어납니다. 어머니는 가정부 일을 했고 독실한 신앙인으로서 여호와 증인에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철강 회사에서 일용직으로 일을 했고 취미로 밴드를 결성한 적이 있습니다. 하루는 아버지가 외출했다 집에 돌아오는데 아버지 기타의 줄이 끊어져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들을 혼내고 기타 갖고 한번 놀아보라고 시켜보는데 기대 이상으로 아들들이 잘했다 합니다. 그때부터 아들들을 엄격한 훈련을 시키게 됩니다. 이 당시 아버지가 아이들에게 부탁까지 하게 되는데 그것은 훗날 마이클 잭슨에게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아버지는 잭슨 브러더스를 결성했고 얼마 후 잭슨 5로 변경합니다. 1965년 마이클은 형 저메인과 함께 리드 보컬을 맡게 됩니다. 특히 당시 마이클이 7살이었는데 독특한 매력적인 목소리 또한 작은 몸집에서 나오는 귀여움을 더해 인기가 대단했습니다. 아버지가 매니저가 되어서 각종 음악대회에 우승했고 스트립쇼장, 클럽, 칵테일 바, 지역사회 기관에 다양한 공연을 하게 됩니다. 당시 가수 롤링스톤이 어릴 적 마이클을 본 적이 있는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이클은 신동이고 압도적인 음악 재능을 지녔고 가장 빨리 성공한 가수이다. 흑인 비틀즈라고 표현했습니다. 1969년에 모타운 레코드사와 계약을 하고 처음에 발표한 싱글 4장, I Want You Back, ABC, The Love You Save, I'll Be There, 빌보드 차트에서 1위를 기록합니다. 1972년부터 1975년 사이에는 Got to Be There, Man, Music and Me, Forever Michael, 4장의 솔로 앨범을 발표했고, 그 중에 Ben은 마이클의 어린 시절 대표하는 곡으로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노래가 됩니다. 1973년, 잭슨5는 모타운과 갈등을 겪게 되는데, 잭슨5는 다양한 음악을 바랬지만, 모타운은 이를 거부합니다. 결국, 1975년 모타운과 결별하고, 에픽 레코드사와 계약을 하게 됩니다. 이름도 더 잭슨으로 변경합니다. 첫 앨범, 더 잭슨을 발표했지만, 많은 인기를 얻지 못합니다. 1978년, 데스틴이라는 앨범을 발표했는데, 그 앨범 안에, 마이클 잭슨이 공동으로 작사, 작곡한 Shake Your Body는 빌보드 차트 7위에까지 오르게 됩니다. 1978년에 영화 마법사에 출연하여 퀸시 존스를 만나게 됩니다. 그는 유명한 음악 녹음, 가수, 영화 프로듀서였습니다. 1979년 퀸시 존스와 Off the Wall 앨범을 발표합니다. 빌보드 차트에서 3위를 기록하고 2천만 장 앨범을 판매했습니다. 마이클이 성인 무대에서 첫 번째 성공한 앨범으로 남게 됩니다. 1980년 Don't Stop Till You Get Enough 싱글 앨범을 발표하여 그래미상 최우수 R&B상을 받고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에서 소울 R&B 싱글상 등 3관왕을 하게 됩니다. 1982년 마이클 정규 앨범 스릴러가 발표됩니다. 이 앨범 안에 빌리진, 비릿, 스릴러 여러 곡들이 빌보드 차트에서 1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1억 장 이상의 앨범을 판매되었고, 이 앨범은 기네스북에 오르게 됩니다. 특히 스릴러는 본격적인 MTV 시장 알리는 신호였고, 그 이후 음악계에 많은 변화가 오게 됩니다. 또한 빌리진은 문워크를 선보여 선풍적인 인기를 얻게 됩니다. 빌리진 곡이 재미가 있는데, 가사를 보면은, She is not my girl. Jack is not my son. 이 가사는 해석이 많이 있었습니다. 당시 마이클은 브룩실즈와 친분이 있었는데 노래 속에 나오는 그녀가 브룩실즈라는 예고되어 있었습니다. 노래 속에 나오는 그녀는 브룩실즈보다 마이클을 스토킹하는 팬이었을 거라 합니다. 1984년 펩시콜라 광고 촬영을 하는 도중에 사고가 생겨서 화상을 입게 됩니다. 하위금 150만 달러를 받아 전액 기부하게 됩니다. 훗날 화상 입은 곳이 하얗게 변해서 이것을 보고 마이클 잭슨이 백인이 되기 위해서 치료를 받고 있다라는 소문까지 나게 됩니다. 마이클을
공경에 빠뜨리게 됩니다. 또한 마이클은 형들하고 공연 티켓 판매 방식에 관련하여 이견이 생기면서 그 이후부터는 형들과 공연을 하지 않게 됩니다. 마이클은 1985년 폴 맥카트니의 조언으로 유명 가수의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ATV 회사를 4,750만 달러에 인수를 하게 됩니다. 이 기업은 출판 저작권 음악, 영상을 제작하는 전문회사였고 훗날 1995년 소니에게 지분을 50% 9,500만 달러에 매각하고 나머지 50%는 마이클 사후 2016년에 1억 7천만 달러에 소니에게 매각이 되었습니다. 1985년에는 We Are The World라는 아프리카 기아를 돕기 위한 프로젝트를 주도적으로 참여했고 이 곡은 라이오넬 리치와 공동으로 작사 작곡했고 퀸시 존스가 프로듀싱한 곡으로 빌보드 차트에 1위에 오르게 됩니다. 1986년 타블로이드란 언론은 잭슨은 노화를 낮추기 위해서 특수치료를 하고 있고 동성연애를 한 적이 있다고 고의적으로 근거 없는 기사로 마이클에게 큰 타격을 주게 됩니다. 1987년 Bad이라는 앨범을 발표했고 빌보드 차트에 1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5개 곡이 빌보드 싱글 부분에 1위를 차지합니다. 이 앨범에 실린 곡이 The Way You Make Feel, Bad, I Just Can't Stop Loving You, Dirty Diana, Leave Me Alone 등입니다. Bad 투어하여 해외에서도 많은 공연을 갖게 됩니다. 1988년부터는 미국 서부 산타바바라의 네버랜드가 완공이 되어 그곳에서 살게 됩니다. 약 35만 평 부지에 어린이 놀이시설을 지은 마이클의 꿈의 대저택입니다. 1991년에 소니와 계약을 하였고 Dangerous 앨범을 발표합니다. 이 앨범 안에 Black and White라는 곡을 발표하여 빌보드 차트 1위에 오르게 됩니다. Dangerous World Tour 하여 해외에서도 많은 공연을 하게 됩니다. 1993년 미국 슈퍼볼 하프타임에 공연을 선보여 당시 미식축구협회는 슈퍼볼의 인기 하락으로 고민하고 있었는데 마이클의 공연으로 시청률을 크게 올리게 됩니다. 그 이후 슈퍼볼 하프타임에 유명 가수들이 공연하는 문화가 생기게 됩니다. 1993년 마이클의 성추행 사건은 이미지에 큰 손상을 입힙니다. 1992년 마이클의 차가 고장이나 인근 카센터로 가게 되는데 그곳의 사장 데이비 슈워츠가 재혼한 자기 부인의 아들 조단 챈들러가 마이클 잭슨을 좋아하는 걸 알고 다른 차를 빌려주는 대신에 조단 챈들러와 놀아달라고 부탁합니다. 마이클은 흔쾌히 받아주고 나중에 조단 챈들러와 놀게 됩니다. 아이들을 좋아했던 마이클은 조단 챈들러와 친해지고 친아버지인 이반 챈들러도 알게 됩니다. 그들은 마이클 잭슨 집에 네버랜드에 자주 와서 지내게 됩니다. 조단 챈들러가 자꾸 학교하기 싫어하고 마이클과 놀기를 좋아하여 주변에서 마이클에게 거리를 두라고 권유합니다. 마이클도 조단 챈들러와의 거리를 두면서 친아버지인 이반 챈들러는 불만이 생깁니다. 당시 이반 챈들러는 급하게 많은 돈이 필요했고 변호사 베리 로스에게 찾아가 상의를 하게 됩니다. 성추행으로 2천만 달러 합의금을 제시합니다. 마이클은 이런 상황들이 언론에 제기되어 상당히 공경에 처해집니다. 결국 1,500만 달러의 민사소송 합의를 봐줍니다. 마이클은 합의문에 마이클은 성추행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기록하는 조건이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마이클에게 많은 고통을 주어 불면증으로 약물 투여를 하게 됩니다. 1994년 엘비스 프레슬리의 딸 리사 마리 프레슬리와 결혼하게 됩니다. 1975년부터 만나왔고 이 둘의 결혼은 사람들에게 큰 화제거리였습니다. 1995년에는 히스토리라는 앨범을 발표했고 가요계에 인기 있었던 노래와 신곡을 발표합니다. You Are Not Alone 싱글 앨범을 발표했고 빌보드 차트에 1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1996년에 히스토리 월드 투어를 진행했고 5개 대륙 35개국에서 진행하여 큰 성공을 이루게 됩니다. 리사 마리 프레슬리와는 그해 이혼하게 됩니다. 같은 해 데이비 로우라는 간호사와 재혼하게 됩니다. 마이클은 백반증으로 피부과에 방문했는데 마이클을 돌본 간호사와 가까워져 결혼하게 됩니다.
1997년에 아들 마이크 조셉 잭슨 주니어가 태어나고 1998년에 딸 페리스 마이클 캐서린 잭슨이 태어납니다. 1999년에는 한국 공연이 있었고 비빔밥을 먹어보고 극찬했다고 합니다. 통일이 되면 다시 공연하기로 약속했습니다. 2001년에 인비지블이란 앨범을 발표하지만 전처럼 인기를 얻지 못합니다. 2002년에 세 번째 자녀 프린스 마이클 잭슨이 태어납니다. 마이클은 대리모를 통해서 정자를 인공수정해서 낳은 것이라 말했습니다. 한 방송에서 부인이 아닌 다른 여성과 관계해서 낳은 거라 간접적으로 시인하기도 했습니다. 2003년에 영국 기자 마틴 바시리가 240일 동안 마이클과 동의하며 만든 Living with Michael Jackson이란 프로그램에 방영이 되는데 이 프로그램 방영 직후 큰 논란을 불러옵니다. 후반에 나오는 개빈이란 아이의 모습이 두 번째 아동 성추행 재판이 일어나는 원인이 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시청률을 위해 마이클을 악의적으로 편집했다고 마이클은 말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한국에서 2009년에 온스타일에서 방영을 하게 됩니다. 개빈이라는 암에 걸린 소년이 있었는데 개빈 가족은 한 코미디 클럽에 들리게 됩니다. 클럽 사장이 개빈이 암에 걸려 죽게 생겼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는 개빈에게 소원이 무엇이냐 묻게 됩니다. 그 소원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마이클 잭슨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마이클이 이 이야기를 듣게 되고 개빈의 암 치료비를 지원해 줍니다. 개빈은 암을 극복한 후 상태가 좋아집니다. 네버랜드에 놀러오고 마이클과 친해집니다. 방송에서 개빈과 마이클은 무척 친했으며 같은 방에서 놀기도 합니다. 이것을 본 심리학자, 정신과 의사들이 산타바바라 어린이 보호당국에 의문을 제시합니다. 어린이 보호당국이 비밀리에 조사했고 조사 결과 아무런 의심사항이 없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이런 사랑을 알게 된 마이클 측은 마이클에게 개빈이랑 가깝게 지내지 말라고 권유를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개빈 가족과 서서히 거리를 두기를 시작합니다. 마이클이 거리를 두자 개빈 어머니가 1993년 1차 성추행 신고했던 이반 챈들러 변호사를 찾아갑니다. 결국 경찰에 고소하게 됩니다. 2005년에 재판이 시작되어 있고 네버랜드에서 마이클과 같이 있던 다른 아이들이 나와서 마이클을 변호하게 됩니다. 결국 무죄로 판명이 됩니다. 당시 FBI도 조사에 착수했지만 아무런 혐의를 찾지 못하고 무죄로 종결이 됩니다. 이런 일이 있는 후부터 마이클은 더욱더 은둔 생활을 하며 가급적 방송이나 음악 활동을 자제하게 됩니다. 2009년 3월에 영국 런던 공연을 시작으로 복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해 6월 25일 캘리포니아주 그의 저택에서 의사 콘네드 머레이가 정맥주사로 프로포폴을 투여하는데 너무 많은 양을 투여하여 심장마비로 51세에 운명하셨습니다. 조사 결과 콘네드 머레이가 2.5ml의 프로포폴을 주입했다고 했으나 그의 집에서 다 사용한 프로포폴 100ml병이 발견이 됩니다. 결국 의사 콘네드 머레이는 2급 살인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또한 첫 번째 성추행 고소를 했던 이반 채틀러는 마이클 사후 5개월 후에 권총으로 자살을 하게 됩니다. 2009년 12월 24일 미국 FBI는 마이클 잭슨 모든 수사 파일을 공개하고 성추행 관련 혐의가 없음을 발표하게 됩니다. 마이클 잭슨은 대중음악에 많은 영향을 미쳤고 특히 팝 음악에서 뮤직비디오와 댄스 비중이 중요하게 됩니다. 요즘 나오는 댄스 그룹의 아버지라 평가할 수 있습니다. 마이클 잭슨은 유색인종 차별 완화에 많은 영향을 미쳤고 세계 평화에도 많은 영향을 준 인물이라 평가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 인간으로서 너무 착하고 순수해서 불쌍한 삶을 살았던 천재이고 위대한 음악가 마이클 잭슨을 만나봤습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